안녕하세요. 날씨운 송예림입니다. 쌀쌀한 날이 이어지다가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들어갔습니다. 봄나들이 가시기에 참 좋겠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도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상층 한계의 영향을 받아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그럼 4월 9일에 발표된 4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월요일까지의 1개월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후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다음은 5월 4일부터 5월 10일 사이인데요.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1일부터 5월 17일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다만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개월 예보였습니다.